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성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121선 문제풀이 시간이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배우실 내용은 일단 우리 컴퓨터가 무엇이고 또 컴퓨터에 입력되는 그 자료가 무엇인지 또 알고 가셔야 되겠죠. 아울러 그 자료의 크기 먼저 좀 알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무슨 뜻이냐고 이제 질문들 많이 드리면은요, 컴퓨터가 컴퓨터지 무슨 뜻이 있느냐 이렇게 애들 대답들 많이 하세요, 저희 학생들이. 하지만 컴퓨터가 뜻이 있죠. 그 COMPUTER까지인데 일단 COMPUTE까지가 계산하다라는 뜻이죠. Compute 그러면. 근데 모든 영어 단어 뒤에 ER이나 OR이 붙으면 무슨 뜻이 된다. 그렇죠. 계산하는 기계. 몸하는 사람 몸하는 기계. 그래서 계산기가 되죠. 그럼 앞에 전자계산기 이렇게도 많이 불러요. 자, 말씀드린 대로 Compute까지가 TE까지가 계산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뒤에 ER이 붙여서 계산기가 되는 거죠. 또 전자적인 제품이니까 전자계산기 이렇게 불러요. 그럼 우리가 전자계산기라고 하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쓰는 자그마한 그 소형 캘큘레이터, 더 정확한 의미는 캘큘레이터인데 그것도 전자계산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컴퓨터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전자계산기하고 이 컴퓨터, 그러니까 컴퓨터의 정확한 의미가 전자계산기인데 구분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뭘 만들었느냐. 야, 헷갈린다. 그래서 EDPS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EDPS, 전자계산기, 또 다른 말로 ADPS 다 같은 의미예요.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컴퓨터, 전자계산기, EDPS, ADPS 다 같은 뜻입니다. 그게 컴퓨터예요. 그러면 컴퓨터가 과연 뭘 하느냐? 계산이요. 근데 단순히 계산이요 하기에는 좀 너무 좁죠? 그래서 좀 넓은 의미로 자료를 입력해요. 데이터를 입력해서 가공합니다. 이 가공이라는 의미가 바로 처리예요, 여러분들. 프로세싱, 프로세스, PR로 CSS인데 입력된 자료를 처리한 다음에 우리 유저, 사람에게 유용한 정보, 인포메이션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컴퓨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자료를 입력해서 처리라는 과정을 거쳐서 정보로, 인포메이션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뭐다? 바로 컴퓨터다. 전자계산기다. 다른 말로 EDPS, ADPS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EDPS는 뭐의 약자냐? 이 E가 바로 Electronic, 그러면 전자의 라는 뜻이고요. 이 바로 이 D가 데이터예요. 그 다음 P는요, 아까 얘기한 처리, 프로세싱이고 S는 시스템, 그죠? 시스템, 그래서 장치. 그래서 전자적인 자료를 처리해주는 장치다. 이런 의미예요, EDPS. 맞죠? 그 다음에 ADPS는 이 A는 오토매틱이에요.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시스템이다 라는 거죠. 자, 좌우당간 컴퓨터는 다른 의미, 전자계산기, EDPS, ADPS. 그래서 컴퓨터가 뭐냐고 질문 받으면 아, 입력된 자료를 처리해서 정보로 바꿔주는 기계입니다, 장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100점짜리예요. 자, 됐죠? 컴퓨터. 다음 가겠습니다. 그럼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그 자료인데 그 자료의 크기가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또 알고 가셔야 되겠죠. 일단 비트가 가장 작은 단위예요. 정보 표현의 가장 작은 단위고 비트, 바이너리 디지트, 바이너리는 두 개란 뜻이 있고 디지트는 수, 그러니까 두 개의 수예요. 0과 1, 바이너리 디지트고, 그 다음에 비트가 8개 모여서 바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8비트, 즉 1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워드가 돼요, 바이트가 모여서. 그럼 여기까지 비바워 자를게요. 비트, 바이트, 워드, 비바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비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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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바, 비바, 비바람이 치던, 아, 여러분도 그 노래 아시죠? 좀 오래된 노래인가요? 비바워, 비트바이트 워드. 그렇게 알아.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마세요. 우리 암기 속속 비바워, 비바워, 고마워, 비트바이트 워드, 비바워, 비바워. 됐죠? 외우셨죠? 비트바이트 워드. 이래도 못 외우시면 여러분들 아니되옵니다. 그래서 비바워, 비트바이트 워드 됐고요. 그 다음에 워드가 모여서 필드가 되고요. 필드는 다른 말로 이제 아이템이라고도 불러요. 항목인데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번에는 이제 필레, 필레, 그죠? 비바워 필레. 또 여러분들 또 필레 하시면 또 우리 저 흡연 하시는 분들 또 생각나시죠? 금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필레, 필레, 비바워 필레, 그죠? 필레, 비바워 필레 됐고요. 그 다음에 파일이 모여서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비바워 필레 파데,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암기 속속, 우리 기본서 암기 속속에 제가 기록해드렸죠. 비바워 필레 파데, 비트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자, 저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외우셔야 되는 거. 그래서 저희 학생들도 비바워 필레 파데, 비바워 필레 파데 제가 30번씩 시킵니다.
아, 정말요? 다 외워요. 수업 끝나고 나면 비바오필레파데 비트바이트 워드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무슨 랩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 이 정도 속도로 외우셔야 돼요. 그만큼 확실하게 외우세요라는 의미인데, 비바오필레파데 비트바이트 워드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달달달달달 외우세요. 비트바이트 워드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하지만 요 리블은요, NIBBLE는 4비트예요. 뭐 서비스를 하나 더 알고 가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트하고 바이트 사이에 낀다. 이 리블의 사전적인 의미는 아주 작은 양 또는 뭐 야금야금 씻다. 양이 적으니까 뭐 야금야금 씹을 수밖에 없겠죠. 자, 아무튼 비바오 필레파데 머릿속에 넣 두셨죠?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물리적인 단위가 작은 것부터 큰 것의 순으로 나열이 옳은 것은 무엇인가? 아하, 작은 것에서 큰 거다. 그럼 비바오 필레파데가 나오면 되는 거죠. 1번 가겠습니다. 비바 제대로 나왔는데, 에이, 니블이 여기 있기면 안 되죠. 아니되옵니다. 라는 거고. 두 번째, 비트, 니블, 바이트. 맞네요. 바이트가 무슨 워드? 비바워. 1번의 정답 2번이 되겠네요. 땡큐. 고마워. 비바워. 3번은 왜 틀렸나요? 니블이 맨 마지막에 돼 있어서 틀린 거고. 4번은요, 첫 번째 와서 틀렸다. 그러면 정답은요, 말씀드린 대로 2번이 된다라는 거죠. 다음 2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중 A와 B에 대한 답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컴퓨터의 처리 대상이 되는 것. 자, 컴퓨터의 처리 대상이 되는 것. 여기까지만 읽으셨을 때, 그렇죠, 답이 나와야 돼요. 뭡니까? 자료. 여러분도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아하, 자료, 데이터. 컴퓨터의 처리 대상이 되는 거, 자료, 데이터고요. 되는 것으로, 그럼 자료가 되는 거고요.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나타내는 문자나 숫자, 그림, 음성, 영상 등을 A라고 한다. 바로 자료죠. 이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아까 제가 가공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처리, 그죠? 프로세싱. 가공한 것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 뭐라 그랬었어요? 우리 정보, 인포메이션, 그죠? B라고 한다. 그러면 정답은 A는 자료가 되는 거고 B는 정보가 되겠네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다른 보기 볼 필요도 없겠네요. 이번에 정답은 자료, 정보가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우리 풀이했는데 어렵지 않죠? 뭐 시험 문제에도 잘 등장하니까 좀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뭐 컴퓨터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비바오 필레파데 비트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는 기본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문제 또 풀이했고요. 3번 문제, 네, 밑으로 가야 되네요. 가겠습니다. 아, 캐시 메모리 나왔네요. 우리 캐시 메모리는 좀할 말이 많은데 가겠습니다. 이 CACHE 캐시가요, 여러분들 이거 캐시라고 읽어야 되지 뭐라고 읽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꼭 까치라고 읽어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네, 캐시예요. 캐시, 까치가 아니고요. 캐시는, 이 까치를 읽으면 저 까칠해집니다. 정말 캐시는요 무슨 뜻이 있냐면, 은닉한다. 은닉이라는 거또 어려운 단어죠. 요즘 학생들이 어려운 단어도 잘 몰라요. 은닉이라는 건 뭔가를 몰래 숨겨놓는 거죠. 아주 숨길 게 없어 모르나요? 은닉 장소, 무언가를 몰래 숨겨놓는 겁니다. 바로 캐시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다 숨겨놓느냐라는 거죠. 이 컴퓨터에서는 캐시를 어디다가 놨냐면요, 주중이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주중. 주중. 컴퓨터에서 주는요, 주기억 장치고요. 중은요, 중앙처리 장치밖에 없습니다. 이 캐시 메모리는요, 바로 주기억 장치와 중앙처리 장치 사이에 있답니다.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캐시는 어디에 있다? 주기억 장치와 중앙처리 장치 사이에 있다. 주중에 캐러 가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아까 비바오 필레파데처럼요, 우리 암기 속속. 언제 가자? 주중에 캐러 가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주기억 장치와 중앙처리 장치 사이에 있습니다. 왜 있겠어요? 속도 차이죠. 그죠? 그 속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빠르게 하기 위해서 주기억 장치와 중앙처리 장치 사이에다 캐시 메모리를 갖다가 설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저 공장은 뭐 본사는 서울에 있고요, 공장은 부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물건을 실어 날리려면 오래 걸리죠. 대전 정도에다가 창고 하나 만들어 두는 개념이에요.
가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금 문제는 캐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찾는 거니까 뭐 정답 바로 1번이 되겠네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 주중에 캐러 가자. 그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주기억 장치와 하드디스크의 속도 차이 아니고요. 세 번째, 주기억 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을 불러와 실행할 때 유용하다. 이거 여러분들 가상 버추얼 메모리 개념이에요. 보기를 가지고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네 번째, 캐시 메모리는 접근 속도가 빠른 동적 램을 사용한다. 맞죠? 맞긴 뭐가 맞아요, 여러분들. 동적 램이 아니고요. D램이 아니고 S램이에요. 또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캐시 메모리는 S램을 쓴다. 왜냐하면 접근 속도가 빠르다. 그러니까 캐시 메모리가 속도를 빠르게 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S램을 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왜 S램이 더 빠른지 잠시 후에 제가 암기 속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고요. 4번 문제 가겠습니다. 4번 문제는 우리가 오른쪽으로 좀 이동한 다음에 위로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네, 4번. 다음 중 캐시 메모리에서 특정한 내용을 찾는 방식 중 매핑 방식에 주로 사용되는 메모리는 무엇인가? 매핑이라는 건 서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찾아오겠다는 뜻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메모리에 정보를 집어넣은 다음에 찾아올 때는 주소를 가지고 찾아오거든요. 근데 이 캐시 메모리는요, 특정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컨텐츠, 그죠? CONTENT, 컨텐츠. 바로 컨텐츠, 내용이란 뜻인데, 주소를 갖고 찾아오는 게, 어드레스를 갖고 찾아오는 게 아니고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와요. 그럴 때 사용되는 메모리는 무엇이냐? 바로 캐시 메모리에서 내용을 갖고 찾아오는 개념은요, associative memory예요.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데, 이 associative가 무슨 뜻이냐면 연관되다, 사전적인 의미죠. 또는 연상,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 사전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associative memory 그러면 연상 메모리 또는 연관 메모리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주소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는 방식이에요. 바로 그게 associative memor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ssociative가 조금 단어가 어렵지만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특정 내용을 컨텐츠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associative memory를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러냐면 CAM이라고 해요. 이 C가 바로 컨텐츠고요. 이 A가 addressable, 주소를 가지고 찾아오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의미를 해석하셔야 돼요. 메모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 addressable 메모리 그러면요,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는 associative 메모리를 CAM 이렇게도 불러요. CAM, 컨텐츠 addressable 메모리 이렇게도 부릅니다. 같이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4번처럼 특정 내용을 찾는 associative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거고요. 컨텐츠 addressable 메모리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4번의 정답은 associative 메모리, 내용을 가지고 찾아온다라는 거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5번이죠. 자, 우리 5번, 6번, 7번 상당히 시험 문제 잘 튀어나오는 건데 어렵지 않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제어 장치의 구성 요소다. 옳지 않은 것은. 컴퓨터에서 중요한 장치, 제어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산 장치가 있고 주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종류를 물어봐요. 첫 번째, 명령 계수기, instruction counter인데 명령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명령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제어 장치예요. 제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통제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통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명령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명령 계수기 맞고요. 또 명령 해독기, 그 명령을 해독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제어 장치. 그 다음에 누산기. 여러분들 이 누산기를 accumulator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 이제 또 ACC 또는 AC 이렇게도 불러요. 근데 누산기는요, 여러분들 누산, 산산, 계산, 산산, 연산, 산산 다
다 같은 산 아닙니까? 그죠? 그 올라가는 산이 아니고요. 계산하다의 그 산인데, 바로 제어장치의 구성요소가 아닌 게 바로 누산계예요. 이 누산계는 연산의 중심이 되는 레지스터거든요. 그러니까 누산, 계산, 연산, 얘는 연산장치예요. 됐죠? 이렇게 해오면 뭐 어느 누가 틀리겠습니까? 누산, 계산, 연산, 산산, 산산산, 누산, 연산, 연산장치 됐네요. 자, 5번에 3번 부엌이 인코더 제어장치죠. COD가 암호란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ER이 붙으면은 암호를 암호기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부호기. 근데 앞에 EN이 붙으면은 만들어주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코더 같은 경우는 암호로 만들어주는 기계. 그러니까 인코더 그러면 부호기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누산기가 되고요. 6번 가겠습니다. 컴퓨터의 CPU,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뭐라 그러죠? 계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산, 산, 산술. 그러니까 정답은요, 산술 논리 장치가 되는 거죠. 6번의 정답 2번이고요. ALU라고도 많이 불러요. Arithmetic Logic Unit. 됐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ALU Arithmetic Logic Unit. 어렵지 않죠. 7번 문제도 바로 이제 같은 유형인데, 7번 다음 중 산술 논리 연산 장치 바로 나왔죠. 에리스메틱 그러면은 이제 산술이란 뜻이고, 로직은 논리. 그래서 산술 그리고 논리 장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ALU가 되는 거예요. 바로 ALU가 바로 에리스메틱 앤 로직 유닛 요 약자입니다. 그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 상태 레지스터라든가 누산기, 보수기. 보수기라는 건 이제 0을 1로 받고 2를 0으로 받고 무슨 1의 보수, 2의 보수 이렇게 있는 건데, 걔도 계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요, 7번에 3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 그래서 PC라고 불러요. PC 그러면은 퍼스널 컴퓨터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프로그램 카운터. PROGRAM COUNTER 무슨 뜻이 있냐면, 매우 중요해요. 다음에 실행할 지금이 아니고 다음에 실행할 다시 명령어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레지스터예요. 다시 명주입니다.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레지스터 뭐라 그런다? 그렇죠? 프로그램 카운터 PC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카운터는요, 무슨 장치다? 제어 장치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산술 논리 연산 장치의 구성 요소가 아닌 거는 바로 프로그램 카운터, 다실 명주,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의 종류를 섞어 놓고 아닌 것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라는 거, 그것도 좀 감 잡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5번, 6번, 7번 문제 풀이 해드렸고요. 이제 8번 문제 가겠습니다. 8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네요. 자, 롬과 램. 우리 롬과 램 정말 할 말 많죠. 롬과 램인데, 램, 롬, 그죠? 이렇게 읽죠? 롬, 램, 램, 롬, 렐, 롬, 렐, 롬, 그죠? 빠르게 읽으면 렐, 롬, 렐, 롬, 렐, 롬, 렐, 롬 그렇게 돼요. 뭐 그죠? 그것도 그렇게 저 작년 신학생들도 있어요. 램하고 롬을 빠르게 읽을 수 있대요. 읽어보세요. 그러면 읽어봐. 그러면 렐, 롬, 렐, 롬, 렐, 롬, 렐, 롬 그래요. 뭐 아무튼 가겠습니다. 여러분 공부는 재밌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리도니 메모리인데 롬이죠. 자, 롬 그럼 우리 나쁜 놈, 죽일 놈, 이상한 놈, 놈놈놈 그 놈이 아니고요. 아무튼 가겠습니다. 이 롬은 여기 비휘발성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또 용어도 어려워요. 휘발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날아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휘발성 그러면 안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 비행기도 아니고 왜 안 날아갑니까 그러는데, 그 롬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이 컴퓨터의 전원이 공급이 끊어지면, 그러니까 컴퓨터를 결론적으로 끈단 얘기죠. 꺼버렸을 때 안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롬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요. 그렇죠?
그래서 비발성 메모리로 읽을 수만 있는 기억 장치다. 그 바로 리드온이 메모리. 그러니까 그 읽을 수만 있다. 오직 그죠? 그런 메모리다. 그 뜻만 알고 가셔도 돼요. 이 롬의 종류가 또 있죠. 마스크 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저 마스크 회사에서 제조 과정에서요. 업체에서 제조업체에서 미리 어떤 내용을 딱 기억시켜 버리고요. 우리가 수정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마스크롬입니다. 사용자가 수정할 수 없다. 그게 마스크롬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피롬이라는 게 있는데 프로그래머블 그래서 모든 영어 단어 뒤 A, B, L가 붙으면 무슨 뜻이 돼요? 뭐뭐 할 수 있는 그쵸? 프로그래머블 그러면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근데요 딱 한 번만 그래서 한 번만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다. 뭐를 이용해서? 라이터기를 이용해서. 근데 우리 일반 사용자가 라이터기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피롬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피롬 erasable, erase가 지울 수 있다라는 뜻이고 able가 붙었으니까 지울 수 있는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erasable, 피롬 그러면 지울 수 있는 그러니까 뭘 갖고 지워요? 좌회선이요. 근데 몇 번이요? 여러 번. 요 차이점이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가 하나 더 들어가요. 아이고 제길 그죠? 뭐 외울 것도 많아 죽겠는데 이가 하나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정말 외울 거 많으실 거예요. 이 컴퓨터 일반을 전산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왜 어려워하시냐면요 외울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암기 속속 외우는 방법 안 가르쳐드리면요 이거 정말 머리털 다 빠집니다. 자 이가 하나 더 들어가면요 electronically 그래서 이 스펠링은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 영어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를 가지고 지워요. 몇 번? 여러 번이요. 됐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마스크롬 우리가 할 수 없고요. 피롬 한 번, 이 피롬 자외선 여러 번, 이 하나 더 들어가 이 피롬 아직 이가 갈리는 거지. 이 피롬 이가 하나 더 들어가면 전기 여러 번 됐죠? 또 여러분들 이거 좌외선 그러면 또 시험장 하면 또 적외선이랑 헷갈리실 거예요. 좌외선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 피롬 앞에는 UV가 따라오는 거죠. 울트라 바이올릿 그러면 자외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UV 피롬이 원래 정확한 건데 보통 생략하고 이 피롬이에요. 자외선 난 이가 하나 더 붙으면 전기 좌우당간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램이죠. 아까 램놈 할 때 램인데 이 랜덤이라는 건 닥치는 대로 액세스는 접근이죠. 닥치는 대로 접근하는 메모리 뭔 뜻이에요? 얘는요 그 안에 뭐를 써요. 그 다음에 그걸 또 읽을 수도 있고 읽기 쓰기가 자유롭다. 하지만 나쁜 점이 뭐냐면요 전원의 공급이 끊어지면요 그 안에 내용이 홀라당 날아갑니다. 휘발성이라고 그러죠. 됐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램의 종류는 SRAM이 있고 D램이 있답니다. 근데 SRAM 먼저 갈게요. SRAM의 S는 이제 static 그래서 정적인 그 D램은 dynamic 동적인 이런 뜻이 있는데 일단요 이 SRAM은 어디서 이용이 되냐면요 캐시 메모리에서 이용이 됩니다. 까치 메모리에서 이용이 돼요. 여러분들 제가 까치라고 읽지 마세요 그랬는데 제가 좀 또 까치라고 읽었어요. 공부하기 위해서요. 자 SRAM은요 캐시 메모리에서 이용이 됩니다. 왜요? 캐시 메모리의 목적은 뭐다? 빠른 속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SRAM은요 접근 속도가 빠릅니다. 빠름 그죠? 모시 F처럼 SRAM 빨라요. 그러니까 빠르니까요 비싸겠죠. 그죠? 빠르니까요 전기 많이 먹겠죠. 그죠? 고객님 당황하셨나요? 요즘 무슨 뭐 개그 프로네요. SRAM 근데 중요한 건요 재충전이 불필요하다. 이것도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집접도 낮고 구조는 복잡합니다. 그럼 이제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SRAM은 재충전이 불필요하고요. D램, 다이나믹이요. 여러분들 다이나믹이 동적인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도 아주 다이나믹한 분들 계세요. 아주 뭐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또 그런 분이 많이 먹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주위에 그런 분 계시죠? 또 저 친구 떠오르시죠? 이렇게 이제 배가 안 나왔는데요. 배가 홀쭉해. 야, 이렇게, 예. 저 왕자도 있어요. 한글로. 이렇게 배가 나와요. 왜요? 재충전을 자꾸 하니까요. 리플래시. 많이 먹으면요 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운동 안 하고 그죠? 우리 배 나오신 분들도 찔리시죠? 아 운동하시면 되죠. 바로 D램이에요. D램은요 계속 리플레이스 재충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가 뿔룩 나온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D램은 재충전이 필요하다.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중이에요. 그 다음에 S하고 D하고요. 여러분들 어떤 게 쓸 때 속도가 더 빠릅니까? S가 더 빠르죠. 그래서 S는 속도가 빠른 캐시 메모리에서 이용이 되는 거예요. 암기 썩썩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죠. S하고 D, 자 S 바로 이렇게 곡선이니까 D는요 아무리 빨리 쓰려고 해도 아 안 돼요. S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SRAM이 바로 캐시 메모리에서 이용이 되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 설명은 마무리 짓기로 하고요. 가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내용에 적합한 기억 소자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가겠습니다. 전원이 계속 공급되더라도 주기적으로 재충전되어야, 자, 주기적으로 재충전 여기까지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답이 바로 나오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여기까지만 보고 문제를 바로 D램을 찍고 나오시면 되는 거죠. 아니에요. 전 착한 학생이에요. 다 읽을래요. 그건 공부할 때고요, 여러분들. 그죠? 가겠습니다. 전원이 계속 공급되더라도 주기적으로 재충전되어야 기억된 내용을 유지할 수 있는 기억 소자이며 회로가 비교적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하다. 집접도가 높기 때문에 대용량의 기억장치에 사용되더라라는 거 바로 D램. SRAM은요 바로 캐시 메모리에서 이용이 됩니다 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중요합니다. SRAM 아까 피롬 이피롬 말씀드렸었죠.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가겠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라는 단어가 조금 또 어렵죠.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그 모든 영어 앞에 그 인터라는 말이 붙으면 중간 사이에서 껴서 무언가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페이스는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인터페이스 됐죠? 가겠습니다. 하드디스크의 인터페이스는요 ID, EID, SCSI, SCSI를 SCSI 이렇게도 부르고요. 또 PCI, 또 시리얼 ATA 방식 있어요. 종류 맞다 틀리다 정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USB 포트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요즘 뭐 웬만한 장치는 다 USB 포트로 나오기 때문에 마우스 키보드, 그 다음 PC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그 다음 모니터도 USB 포트로 나와요. 그 다음에 최대 127대까지 장착할 수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I3 또는 IEEE1394 포트인데 얘는요 미국의 전기하고 전자 학회가 있어요. 그걸 IEEE 또는 IE3 편하신 대로 부르세요. IEEE1394 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전기 전자 학회에서 만들었다. 표준화에 따라서 IEEE가 붙고요.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직렬 인터페이스고요. 시리얼 인터페이스고 시리얼 SERIAL 시리얼 직렬. 그 다음에 얘는 뭐 하는 놈이냐면요 컴퓨터 주변 장치들 또 가전기기를 PC에 연결시키는 그런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요. I31394 됐죠? 그래서 뭐 미국 전기전자 IEEE 그러면 1394예요 여러분들 오래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9번 문제 갈까요?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USB 장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USB 옳지 않은 것 아까 이 U가 유니버셜, 범용, S는 시리얼, 직렬, B는요 버스거든요. 그러니까 유니버셜 그러면 범용,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범용. 그 다음에 S는 시리얼, 직렬. 그 다음에 버스는 버스, 범직버 가겠습니다. 주변 장치 127개까지 연결할 수 있다. 뭐 발음도 잘 안 되네요. 127대까지 컴퓨터의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도 장치를 연결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여러분들 이건 뭐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세 번째 기존의 직렬 병렬 또는 PS2 포트 등을 하나의 포트로 대체하기 위한 범용 그죠? 직렬 버스이다 아까 말씀드린 거 범직법. 네 번째, 한 번에 8비트의 데이터가 동시에 전송되는 방식을 말한다. 이거는 뭐 이것도 써있네요. 병렬 포트죠. 9번이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다음 중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인터페이스 방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
종류만 좀 구분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었죠. ID, EID, 스카시 정답은 4번이 되는데요. DLL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마 컴퓨터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이나믹 링크 라이브러리거든요. 다이나믹 동적인 거고 링킹은 연결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는 도서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실행될 때 그 중요한 파일들, 그죠? 그 시스템 파일들을 갖다가 이제 라이브러리 형식, 라이브러리 도서관 형식으로 보관해 놓은 걸 갖다가 연결해서 동적으로 가져오겠다. 그런 파일이에요. DLL 파일. 뭐 함부로 지우시면 안 되죠. 10번의 정답은 DLL 파일이 되는 거고 인터페이스 방식이 아니고. 11번 미국의 애플사와 그 다음에 TI사가 공동으로 디자인한 파이어와이어를 미국 전기전자학회 IEEE 정답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컴퓨터와 디지털 가전기기를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 방식, 그죠? 직렬 인터페이스 방식은 무엇인가? IEEE 1394. 11번의 정답 1번. 좀 까다로운 듯 하지만 미국 전기전자학회 IEEE 이거 알고 가시면 되겠죠. 자, 윈도우 특징. 우리가 이제 2014년도서부터 이제 그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2급의 운영체제 기준 버전이 윈도우 XP에서 이제 윈도우 7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항상 이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경우는, 그렇죠,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의 윈도우 8, 뭐 윈도우 7, 그렇죠? 항상 최신 버전으로 따라가는, 뭐 항상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아직도 어떤 시험은 윈도우 8이요? 네, 뭐 95년도에 나온 윈도우 8, 윈도우 95 다음에 윈도우 98 아니겠습니까? 95년도에 윈도우 9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년 뒤에 이제 윈도우 98이 나왔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어떤 시험은, 뭐 정보처리 기능사요 여러분들, 뭐 제가 돌려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정보처리 기능사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윈도우 98로 가겠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좀 답답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보실 때 항상 최신 버전의 시험, 최신 버전, 아무튼 시험 버전을 정확히 좀 맞춰가는 버릇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현재 윈도우 XP를 쓰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금 윈도우 7이 다소 또 부담이 가실 겁니다. 왜냐면 안 만져봤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웬만한 컴퓨터에 많이 깔려있는 게 이제 윈도우 XP 또는 윈도우 7, 그 다음 요즘 컴퓨터를 구입한다 그러면 윈도우 8일 거라고요. 윈도우 98은요, 제가 장담컨대 이거 윈도우 98 깔려있는 컴퓨터 아마 정말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뭐 박물관에 가면 있을까요? 박물관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최신 버전의 프로그램으로 시험이 따라가는 게 정상이겠죠. 최첨단 시대에. 아무튼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컴퓨터 활용 능력은 2014년도서부터 이제 윈도우 7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가야 되겠죠. 가겠습니다. 윈도우 7은요 32비트, 64비트 모두 지원이 돼요. 이것도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GUI 환경은 이건 예전서부터 윈도우 3.1 시대서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서 그래픽을 가지고 유저하고 사용자하고 인터페이스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콘을 가지고 명령을 실행하겠다. 그럼 마우스가 필수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게 GUI 환경이고요. 그 다음 또 있어요. CUI라 그래서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 일일이 명령어를 갖다가 키보드로 입력해야 되는, 도스 시절이 있었어요.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래서 아 옛날이요. 이거 아마 모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명령어를 일일이 키보드로 쳐서 명령을 내렸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CUI 시절이고요. 지금은요 GUI입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자,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니에요. 윈도우 7의 특징은 아니다라는 거 좀 강조해 드리려고 제가 도스 시절까지 갔네요. 자동 감지 PMP도 마찬가지죠. 어느 우리 학생이 이 N이 도대체 뭐의 약자냐고 물어보세요. 정말 심각한 거죠. PMP의 N이 무슨 뜻이냐고. 뭐 친구랑 싸웠대는데 이 N은 AND예요, 여러분들. AND 뭐 네. AND의 발음 N 이렇게. PMP. 그래서 P는 플러그 앤 플레이예요. 플러그를 꽂자마자 플레이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주변 장치를 자동으로 설치한다. 검색해서 드라이버를 자동적으로 설치해 주는 게 바로 PMP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윈도우 7의 뭐 새로운 특징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윈도우 7에서 더 알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프린터요. 프린터 같은 경우 USB 포트로 연결된 거는요, 윈도우 7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설치 강력하답니다. 그것 좀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선점형 멀티태스킹, 이것도 여러분들 좀 할 말이 많죠.
칠판 지우고 워지 칠판을 좀 지우고요. 워지 지워의 거꾸로 지워를 거꾸로 워지 여러분들. 선점형 멀티태스킹은요 프리엠티브인데 멀티는 많다 여러 개, 태스킹은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개 작업을 하는 도중에 프리엠티브 PRE가 들어간 뭐뭐 앞에 사전에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선점한다라는 뜻은 미리 가서 이제 자리를 잡겠다라는 거죠. 우리 저 도서관에서 이제 뭐 여자친구 자리 대신 잡아주려고 가방 놓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선점이에요. 선점이거든요. 프리엠티브 하는 건데 이 CPU가 이렇게 있어요.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 그죠? 우리 사람을 친다면 뇌 아니겠습니까? 이 뇌인데 CPU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CPU를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이요. APAP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들이 약자로 쓸게요. 서로 CPU를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느 한 막강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이 CPU를 자기가 장악하려고 그래요. 선점이라는 표현보다 장악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자기가 딱 장악해가지고요. 다른 프로그램들이 못쓰게 합니다. 그럼 컴퓨터가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 7이 운영체제가 오퍼레이트 시스템 운영체제가 이 CPU를 먼저 선점을 해요. 딱 선점하고 있다가 어떤 AP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딱 장악하려고 그러면 OS가 먼저 선점하고 있잖아요. 야 너 뭐야, 나 윈도우 7이거든. 내가 이 CPU 먼저 선점했거든요. 너 혼자 다 쓸 거야? 들어오지 마. 꺼져. 그죠? 그게 바로 선점형 멀티태스킹이에요. 그래서 컴퓨터가 다운되는 현상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아하. 아무튼 길게 말씀드렸는데 CPU가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서 장악되는 것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운영체제가 윈도우 7이 CPU를 먼저 선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점형 멀티태스킹입니다. 자, 얘도 뭐 윈도우 7만의 새로운 특징은 아니에요. 하지만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또 가겠습니다. NTFS 얘도 마찬가지예요. 윈도우 XP부터 왔던 내용들인데 NTFS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디스크 용량이 요즘 뭐 1테라 그죠? 500기가 1테라 이렇게 가요. 그래서 대용량의 하드디스크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디스크 공간을 낭비할 수 그 낭비를 줄여줍니다. 알아두시고 중요하고. 또 사용자별로 환경 설정 가능하고요. 또 사용자 전환 기능 다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원격 지원, 뭐 시스템 복원, 네트워크 설치 마법사라든가 이제 방화벽 내장 기능 다 있습니다. 됐죠? 자, 윈도우 7 기준 버전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12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 7의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32비트 데이터 처리 지원, 64비트도 가능하고 두 번째 비선점형 멀티태스킹의 지원, 비선점 같은 소리 한다. 그죠? 선점이죠? 그러니까 정답이 2번에 틀렸고요. 3번 플래그 앤 플레이 기능의 지원 맞고요. 네 번째 네트워크 설치 마법사 제공한다. 12번의 정답 2번이 되겠네요. 자, 13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 7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사용자 계정을 통해서 사용자별로 윈도우즈 설정 다르게 할 수 있다 맞고요. 두 번째, 방화벽을 이용해서 권한이 없는 사람이나 악성 소프트웨어 등의 접근 방지 가능하고, 세 번째, 16비트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다. 최적화라는 것은 최고로 적합한 상태화라는 뜻이죠. 아까 32비트, 64비트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13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14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디스크에 대한 활당 및 보안 등과 같은 고급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파일 시스템을 사용해야 되는가? 정답은요, NTFS. 14번의 정답은 3번 됐네요. 자, 칠판 지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 밑으로 가서 왼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PDF 파일이 지금 좌우로 좀 돼 있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 좀 번거로우셔도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왜 왔다 갔다 하냐면요, 여러분들한테 화면이 지금 글씨 크죠? 잘 보이죠? 이 파일 PDF 파일에서 제가 지금 150%로 확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보이게 해드리려고요. 뭐 100이나 120으로 하면 저는 편해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이게끔 제가 배려해 드린 거니까요.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뭐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들 못 참으시겠습니까? 그죠? 7번 문제 가겠습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 PMP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꽂자마자 플레이 되는 건데 그 인텔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규격이다. 컴퓨터에 장치를 연결하게 되면 자동으로 장치를 인식해서 그 드라이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다. 됐죠? 그 예전에는요, 요즘도 그러나요? 그 인텔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 CPU를 만드는 회사인데, 인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스티커를 만들어서 이제 컴퓨터 본체에 붙이더라고요. 인텔 인사이드 하고 이렇게 마크되어 있는 거. 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인텔이라는 회사가 자기네가 이제 CPU를 만들어서 컴퓨터 안에 이제 넣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네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텔 인사이드. 인텔 CPU가 인사이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가겠습니다. 아하, 그거였네요. 네. 뭐 시험 문제 나오진 않겠지만, 우리 또, 이런 얘기가 또 재밌어요. 시험 문제보다는. 15번. 한글 윈도우즈 7에서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답 3번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텍스트 그대로 문제에 놨던 거죠. 그러니까 이 텍스트를 그대로 따서 여기에 넣어드린 거예요. 여기에 넣어드린 거예요. 3번. 인텔이 개발한 규격으로 컴퓨터가 자동으로 장치를 검색하고 장치 드라이버를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뭐 같은 의미죠. 똑같은 텍스트. 그래서 PMP 15번의 정답 3번이고요. 16번 가겠습니다. 칠판 지우고 16번. 플러그 앤 플레이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제조사에서 배포하는 장치 드라이버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그거 안 하려고 플러그 앤 플레이 하는 건데, 그죠? 두 번째, 플러그 앤 플레이 장치는 새로운 하드웨어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준다.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준다. 드라이버를 설치해준다. 맞아요. 그러니까 16번의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 세 번째, 모든 하드웨어 주변 기기를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모든 하드웨어 주변 기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래서 모든이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가는 거고. 네 번째, 새로운 하드웨어는 반드시 새 하드웨어 추가 마법사를 통해서 설치해야 한다. 그렇지는 않죠.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 왜 있는데요, 그죠? 그래서 PMP의 정의를 묻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바로 가기 아이콘 바로 가죠. 바로 가기 아이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살표가 붙는다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가겠습니다. 원본 프로그램에 대한 연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아이콘이다. 그래 놓고요. 왼쪽 아래 화살표가 표시된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콘을 실행하면 연결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겠죠. 또 바로가기 확장자를 LNK 링크니까 LINK 링크 연결 그 의미이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거요, 바로가기를 삭제해도 연결된 프로그램은 삭제된다 안된다? 안돼요. 이거 여러분들 화살표가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했는데 진짜 연결된 프로그램이 삭제되면 안되죠. 그쵸?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바로가기 아이콘의 속성, 일반 탭에서 바로가기 아이콘의 위치, 이름, 크기, 뭐 날짜, 수정된 날짜 이런 정보 표시됩니다. 맞아요. 그럼 17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바탕화면에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바로가기 아이콘의 왼쪽 아래에는 화살표 모양의 그림이 표시된다. 맞죠?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니까 맞고. 두 번째,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게 되면 연결된 실제 대상 파일도 삭제된다. 꼭 이렇게 말을 바꿔서 나와요. 옳지 않은 거 17번의 정답 2번이고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거 맞는 거니까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바로가기 아이콘의 등록 정보 창에서 연결된 대상 파일 변경할 수 있더라.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바로가기 아이콘의 이름, 크기, 형식, 수정한 날짜 등의 순으로 정렬해서 표시 가능하다. 그러니까 17번의 정답은 삭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18번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18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해도 원본 프로그램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굿, 좋죠? 두 번째, 하나의 원본 파일에 대한 그 바로가기 아이콘을 여러 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세 번째, 바로가기 아이콘은 실행 파일에만 적용해서 만들 수 있다. 실행 파일에만.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옳지 않은 거를 물어볼 때는요, 항상 문제를 내는 그
출제위원 입장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옳지 않은 거를 만들려면 뭐뭐만, 오로지, 반드시 이런 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실행 파일에 만 이렇게 때문에 틀린 거예요. 18번의 정답 3번이 되는 거죠. 바로가기 아이콘의 파일의 확장자는 LNK 아까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바로가기 아이콘은 실행 파일만 만드는 게 아니고 말을 써있죠. 뭐 파일 폴더, 뭐 드라이버, 프린터 다 된다. 이렇게 또 여기 해설 보시고 또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윈도우 7의 이제 바로가기 키인데, 우리 기본소의 바로가기 아이콘 또 윈키를 이용한 경우 뭐 다 소록해 드렸어요. 여러분들 좀 달달달 외우시고요. 윈도우 7에서는 이제 윈키를 이용한 바로가기 아이콘이 시험 문제에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좀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자, 19번. 다음 중 윈도우 탐색기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F222 이름 바꾸기. 그죠? F222 이름 바꾸기. 이름 바꾸기의 E. F2. 이렇게 오시면 되고요. F3. 엄마 찾아 산말리 3. 찾기는 F3. 이렇게 오시면 되고. F1은, 아, 우리가 이제 F1은 도움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건데, F1이 왜 도움말이냐면은, 우리가 저 도와달라 그럴 때 한 번만 도와줘 그러잖아요. 한 번만 도와줘. 도와달라는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100번만 도와줘 그렇게 얘기 못하죠. 한 번만, 한 번, 1번 F1 도움말 순 억지죠. 그죠?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돼요. 최신 정보로 고치기는 F5죠. 목록 내용을 최신 정보로 고치기 F5. 19번의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F5는요 잠시 후에 문제 풀겠지만요, 우리 메모장 아시죠? 메모장에서 날짜하고 시간 입력하는 것도 F5입니다. 또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같이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는 최신 내용 새로 고침, 그죠? 하지만 메모장에서는 날짜 시간이거든요. 그것도 좀 알아두세요. 그렇게 알아두세요. 오늘 날짜가 뭐야? 오늘 날짜, 오늘 날짜 F5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따 문제 나올 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20번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Shift 플러스 F10 선택 항목의 바로가기 메뉴 표시 맞고요. 두 번째 Shift 플러스 딜리트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바로 삭제하기. 이거 여러분들 뭐 매우 중요하니까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 다음 Ctrl 플러스 ESC는요 실행 메뉴 부르기가 아니고 뭐예요? 이거 저는 이렇게 외우게끔 해요 학생들한테. Ctrl 그 다음에 ESC죠. C2 읽어보세요. 시작. 그죠? 시작 메뉴죠. 20번의 정답 3번입니다. 실행 메뉴 같은 경우는 윈키 누르시고, 우리 키보드 왼쪽에 있는 또 오른쪽에도 있어요. 윈키 누르시고 난 다음에 R 누르시면 돼요. 이 R이 뭐의 약자냐? RUN 런. 런닝맨의 런이 아니고요. 이 RUN은 뛰다라는 뜻도 있지만 컴퓨터에서는 실행이라는 뜻이 있어요. 런. 한번 이렇게 굴려줘야 되겠죠. 런. 그죠? 윈키 플러스 R 누르면 실행 메뉴예요. 됐죠?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 네 번째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ESC.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컨트롤 알터 딜리트로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프로그램 강제 종료하기가 돼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 윈도우 작업 관리자가 뜨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ESC 되셨나요? 프로그램 강제 종료하기 컨트롤 알터 델 눌러서 작업관리자 들어가셔도 됩니다. 칠판 지우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제가 키보드에서 컨트롤 시프트 ESC를 눌렀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 응용적인 프로그램을 갖다가 끝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뭐 온 김에 보고 가죠. 프로세스 탭이라든가 서비스 성능 네트워킹 그다음에 사용자 이런 탭들이 있어요. 컨트롤 쉬프트 ESC. 21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 7에서 사용 중인 프로그램을 닫거나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끝내기 위한 바로가기 키는 무엇인가? 자, 실행 중인 프로그램 끝내는 거죠. 알게 뭐야? 팍의 F 죽어라. 닫는 거. 그죠? 죽을 사자 써서 알트 플러스 F4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거고. 1번에 있는 컨트롤 플러스 탭 같은 경우는요 엑셀에서 다음 통합 문서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시험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탭 같은 기능 컨트롤 플러스 F6도 좀 알아두세요.
F6도 됩니다. 컨트롤 플러스 F6. 다음 통합 문서. 그러면 이전 통합 문서는요. Shift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탭 다음 통합 문서, 컨트롤 시프트 탭 이전 통합 문서죠. 이전. 그 다음에 컨트롤 F6 다음 통합 문서, 컨트롤 시프트 F6 이전 통합 문서. 또 여러분들 우리 스프레드시트 기본서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알터 엔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 등록 정보 속성이죠. 그 다음에 알터 엔터는 엑셀에서 한 셀에 두 줄 이상 입력할 때 이용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다가 만약에 com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알터 엔터 누른 다음에 여기 와서 같은 셀에 또 입력할 수 있죠. com 할 이렇게요. 그죠? 좁아서 좀 잘 안 보이는데 한 셀에 여러 줄 입력할 때 알터 엔터입니다. 같이 알고 가시고 세 번째 있는 알터 탭 같은 경우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 간의 작업 전환 그렇게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보기를 가지고 다른 보기도 또 중요하다라는 거. 21번의 정답은 알게 뭐야 팍 죽어라 알터 F4 칠판 지우고요. 자 22번 어디로 가야 되나요? 왼쪽으로 가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네요. 가겠습니다. 자 접근성인데 여러분들 좀 신경 쓸 게 많죠. 가겠습니다. 이 접근성은 뭐냐면 그 접근성 센터 몸이 불편한 그 장애우들을 위한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컨셉을 맞춰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접근성 센터라는 거는 이제 시각적인 디스플레이 최적화, 또 소리를 시각 신호로 바꾸는 거, 또 마우스 작동 방법 변경이라든가 키보드 작동 방법 변경이 가능해요. 접근성 센터 제어판에. 그래서 시각적인 디스플레이 최적화,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을 최적화하겠다. 그래서 뭐 고대비, 뭐 텍스트 및 설명 소리 내서 읽기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소리를 시각 신호로 바꾸기라든가 또 마우스 작동 방법, 그래서 마우스 포인트의 그 색이라든가 크기 변경, 그 다음에 키보드 사용하는 그 마우스 제어라든가, 그 다음 키보드 작동 방법 변경, 그래서 고정키, 토글키, 필터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접근성 센터라는 거는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이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은 문제 풀 때 어렵지 않습니다. 22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 7에서 제어판의 접근성 센터를 통해서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제어판의 접근성 센터인데 여러분들 윈도우 7에서의 이 제어판이라는 건요 정말 제어가 안 돼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제어판에 들어오면 일단 보기 기준이 범주,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이 범주 카테고리식으로 나와요. 얘는 뭐 시스템 보안 들어가면 이게 이제 뜨죠. 도움말들이. 얘는 이제 시스템이 보안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센터, 윈도우 방화벽, 뭐 시스템, 윈도우 업데이트, 전원 옵션, 뭐 백업 및 복원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요. 사용자 계정 및 가족 보호. 사용자 계정, 자녀 보호, 그죠? 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모양 및 개인 설정, 디스플레이, 바탕화면, 가젯. 그 다음에 작업 표시 준비 시작 메뉴, 접근성 센터, 그죠? 이렇게 또 나오고요. 아까 이제 요 접근성 센터 얘거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및 인터넷. 자, 이런 식으로 범주, 카테고리 식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이 프로그램 중요해요. 자, 이렇게요. 프로그램 및 기능, 기본 프로그램,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윈도우 7이 깔려 있다면 또 커맨 시험을 보셔야 된다면 이 제어판을요 시간 날 때마다 들어가서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자꾸 눈에 익히는 방법 외에는 없더라고요. 자꾸 손에 익어야 돼요. 눈에 익고. 그래서 이 범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만들지 말든가, 그죠? 큰 아이콘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또 하나하나 직접 찾아갈 수 있게끔 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작은 아이콘은 도대체 왜 만들었나 모르겠습니다. 그죠? 아무튼 범주,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 이렇게 있어요. 뭐 보기 종류가 아닌 것은 범주,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 중간 아이콘 이렇게 시험에서 나오진 않겠지만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가겠습니다. 문제 풀이. 접근성 센터를 통해서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접근성 일단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기능이기 때문에 고대비 테마 설정 가능하고요. 그 다음 시스템 신호음을 시각적으로 가능하고 창을 끌어 이동하는 동안 내용을 표시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 이건 없어요. 네 번째 키보드의 숫자 키패드로 마우스 포인트를 움직일 수 있게끔 설정해 준다. 그래서 접근성 센터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기능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문제를 푸시면 금방 답이 나오죠. 3번은 아니에요. 23번 가겠습니다. 얘도 정말 말장난이네요. 제어판의 하드웨어 및 소리를 이용해서 설정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가겠습니다. 하드웨어 및 소리예요. 첫 번째, 시스템의 신호음을 시각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소리 탐지 기능. 아까 이거는요, 접근성 센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드웨어 및 소리하고는 이 소리 아주 기묘하게 사람들, 그리고 여기 뭐 신호음 그러면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소리가 들어갔으니까 신호음 해당되겠지. 그죠? 아니요. 이건 접근성 센터예요. 하드웨어 및 소리니까 두 번째, 프린터 추가 가능하다. 하드웨어니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의 볼륨 조절. 바로 이 소리가 이 소리예요. 시스템의 소리 변경이 가능하다. 여기선 가능해요. 하드웨어 및 소리. 그 다음에 화면 해상도 조절할 수 있다. 23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얘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바로 이 부분이죠. 하드웨어 및 소리. 여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장치 및 프린터 보기. 장치 추가.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장치 및 프린터. 프린터 추가 가능하죠? 됐죠? 그 다음에 시스템 볼륨 조절. 시스템 소리 변경. 오디오 장치 변경.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식으로 되어 있는 범주로 되어 있는 거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보셔야 됩니다. 여기 접근성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접근성 센터 들어오면 윈도우즈에서 설정을 제한하도록 한다. 또 시각적 디스플레이 최적화, 소리를 시각 신호로 바꾸기, 마우스 작동 방법 변경, 키보드 작동 방법 변경. 한번 눌러볼까요? 바로 마우스 키 켜기, 고정 키, 토글 키, 필터 키. 여러분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접근성 센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만약에 큰 아이콘으로 들어가서, 그죠? 여기서도 찾아보셔도 돼요. 아까 같은 경우 프로그램 기능, 그죠? 프로그램 추가 제거할 때 우리 예전 윈도우 XP에서요 원하는 프로그램 또 삭제할 수도 있고, 그죠? 제거 변경할 수도 있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범주,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하나 보셔야 돼요. 자, 23번까지 풀이가 됐나요? 24번 가겠습니다. 제어판의 이제 시스템 부분인데, 다음 중 한글 윈도우 7의 제어판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시스템 컴퓨터에 설치된 하드웨어 장치에 대한 속성의 변경, 시스템이니까 또 컴퓨터의 이름과 작업 그룹 변경, 윈도우즈 버전과 서비스 팩 설치 의무의 확인,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의 종료. 아까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의 종료는 컨트롤 플러스 Shift 플러스 ESC 윈도우 작업관리자가서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2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어판의 시스템을 모르셔도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이라는 단어상 설치된 하드웨어, 그 다음에 컴퓨터 이름과 작업그룹, 이건 이따 한번 눈으로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 윈도우즈의 버전과 서비스 팩 설치 유무,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되겠죠. 뭐 백문이 불여 일견 보겠습니다. 제어판의 시스템 들어가고요. 자, 뭘로 들어갈까요? 우리 범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시스템 그랬으니까. 시스템이 어디 있나요? 뭐 찾기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여기 있네요. 자, 시스템 들어왔죠. 그러면 여기 보이시나요? 윈도우 버전이요. 그죠? 우리 커말의 출제 기준 윈도우 7 홈 프리미엄이죠. 그 다음에 서비스 팩 설치했느냐 안 했느냐, 바로 이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건 이제 직접 눈으로 보셨어야 되는 거고, 이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프로세스, 그죠? 메모리 종, 그 크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컴퓨터 이름, 작업 그룹, 그 다음에 뭐 정품이냐 아니냐 이런 인증 이런 부분이죠. 됐죠? 그럼 여기 설정 변경을 한번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설정 변경 들어오면 컴퓨터 설명, 그 이름도 바꿀 수도 있고, 그죠? 여기 변경 누르면 이름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작업 그룹 이름 바꿀 수도 있고. 됐죠? 바로 시스템입니다. 자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계속 눈이 강조해 드리는 부분. 자, 25번 어디로 가야 되나요?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 윈도우 XP 시절에는 보통 윈도우 안 보여드리고 그냥 문제 풀었다고요. 그죠? 윈도우
그 MS Excel이 Excel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보여드리고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여드리면서 하는데 실행하면서 윈도우 같은 경우는 그냥 문제를 풀었다고요. 근데 이제 윈도우 7 같은 경우는 처음 공부하시기 때문에 보여드려야 되겠죠.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하시니까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윈도우 7이 깔려 있다면 아 이게 봐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경각심, 그죠? 뭐 저 그럼 뭐 성공한 거죠.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직접 보시면서 하나하나 확인하시면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그래야 또 그런 그 시청각, 그죠? 비주얼 교육이 또 머릿속에 쏙 들어오거든요. 25번 윈도우 7만큼은 여러분들 좀 천천히, 제가 또 워낙 또 말이 빠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죠? 근데 천천히 가고 있는 이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윈도우 7 기준 버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5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 7의 제어판 시스템 장치관리자 창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문제가 있거나 불필요한 하드웨어 장치는 제거할 수 있다. 장치관리자니까 맞고요. 각 장치의 등록 정보를 이용해서 IRQ, DMA, IO 어드레스 등을 확인하고 변경 가능하더라. 용어 좀 어려워도 여러분들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세 번째, 컴퓨터에서 메모리 사용 및 가상 메모리, 버추얼 메모리죠, 성능 상태를 확인하고 그 설정값을 변경할 수 있다. 일단 안 해요. 장치관리자에서 하는 짓이 아닙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요. 네 번째,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장치를 파악할 수 있고 각 하드웨어의 드라이버를 업그레이드, 판올림 할 수 있다. 맞아요. 일단 그 가상 메모리 개념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뭐 이것도 백문이불여일견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제어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시스템이니까 우리 큰 아이콘으로 들어갈까요? 뭐 범주 큰 아이콘 상관없으니까 시스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시스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은요, 지금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고 있어요. 어디 있냐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죠? 고급 시스템 설정을 딱 누르면 화면에 안 보이니까 밑으로 끌고 내려올게요. 얘가 오면 안 되고, 자 다시 한번요, 제어판 들어가서 아까 어디라고 했었죠? 시스템, 시스템의 고급 시스템 설정 얘죠. 여기 보면은 이제 시각 효과, 프로세스 일정, 메모리 사용 및 가상 메모리라고 있어요. 설정을 누르겠습니다. 여기서 고급, 바로 여기죠. 가상 메모리, 그 페이징 파일은 윈도우즈에서 램처럼 사용하는 하드디스크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이 하드디스크는 보조기억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기억 장치인 하드디스크를 마치 주기억 장치인 것처럼 뻥을 치는 게 가상 메모리거든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까요? 하드디스크는 무슨 장치예요? 주기억 장치입니까? 보조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입니까? 보조기억 장치죠. 그죠? 이 보조기억 장치인 하드디스크를요, 램처럼 주기억 장치죠. 주기억 장치인 것처럼 뻥을 치는 게 바로 가상 메모리거든요. 이해하셨나요? 여기서 변경하는 거예요. 여기서 변경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지금 나와 있는 거, 자 지금 PDF 파일이 조금 흐트러졌는데 제가 좀 이동 좀 하겠습니다. 네, 요거죠. 25번 장치관리자에서 하는 거 아닌 거는 바로 3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가상 메모리 성능 고급 시스템 설정에 가서 해야 된다라는 거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됐죠? 26번 자, 26번은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지금 화면 안에 그 메뉴가 안 나와서 그림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26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 7에서 그 종료 옵션 화살표 단추에 표시되는 선택 메뉴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바로 여기죠. 그 윗부분에 보면 이제 사용자 전환 요거를 눌러주시게 되면 사용자 전환 로그 오프 잠금 다시 시작 절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끄기는 해당되지 않죠. 뭐 간단하니까 그렇게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27번인데 27번 문제 중요합니다. 종료 옵션의 절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절전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작업 중인 문서 파일의 내용을 자동으로 저장해 준다. 아, 여러분들 이거 저장 안 해요. 27번이 정답 1번이고요. 나머지 건 중요합니다. 컴퓨터를 끄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 전력을 최소화하는 절전 모드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저점 모드를 해제하려면 컴퓨터의 전원 단추를 누르면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뭐냐면 이 저점을 딱 눌렀을 때 마치 컴퓨터가 꺼진 것처럼요. 모니터가 나가면서 저점 모드로 되거든요. 그랬을 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면 그게 바로 저점 모드를 해제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컴퓨터 전원 단추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번째, 제조업체에서 절전 모드 옵션이 지원되도록 설정된 컴퓨터에서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정답 1번이고요. 그 절전 모드를 선택하게 되더라도 그 우리가 작업 중인 문서 파일의 내용을 자동으로 저장해 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28번 가겠습니다. 28번 아래로 내려가서 위로 올라가야 되네요. 폴더 옵션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요 좀 신경 쓰시고요.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나요? 자, 얼마나 지났나요? 지금 33번까지만 요번 요 화면에 보이는 한 두 번 넘어가야 되나요?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오른쪽으로 한 번만 가면 되겠네요. 33번까지만 6문제만 더 풀이해 드리고 요번 시간 마무리하고요. 34번서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제 파일만 바꿔서 클릭만 하시면 되겠죠. 자, 가겠습니다. 28번인데 폴더 옵션이거든요. 근데 폴더 옵션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실 게 많아요. 일단은 윈도우 탐색기인데 윈도우 탐색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윈키 누르고 2를 누르시면 윈도우 탐색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탐색기가 커서 제가 좀 줄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줄였어요. 그게 적당하죠? 잘 보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위에 한번 보세요. 제가 Alt키를 누르겠습니다. Alt키 누르니까 파일 편집 보기 도구 도움말 이게 떴어요. 이게 뭐냐면 메뉴 아니겠습니까? 그죠? Alt키예요. 여러분 ALT Alt키입니다. Alt키 누르면 파일 편집 보기 도구 도움말이 떠요. 다시 누르면 없어지고요. Alt키 또 눌렀습니다. 파일 편집 보기 도구 도움말 떴어요. 다시 눌렀습니다. 없어지죠? Alt키 또 눌렀습니다. 파일 편집 보기 도구 도움말 예. 왜 강조해드린지 아시죠? 그냥 처음부터 나타나게 하지. Alt키를 꼭 눌러야지만 나타나게끔 해놨어요. 이거 여러분들 또 윈도우 7의 새로운 특징이니까 알고 가시고요. 난 불편한데 계속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은 구성을 누르시고요. 구성을 누르신 다음에 레이아웃에서 메뉴 모음을 선택하시면 항상 나타나 있어요. 이해하셨죠? 네. 다시 한번요. 레이아웃의 메뉴 모음을 선택을 안 했을 때는 Alt키를 눌러야지만 되고요. 됐죠? 그 다음 매번 나타나게 하고끔 싶다. 하고 싶다. 뭐 바람도 안 돼요. 메뉴 모음을 누르시면 매번 나타납니다. 됐고요. 됐죠? 자, 이 문제는 이제 도구 옵션에 관련된 문제예요. 도구 폴더 옵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바로 여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문제 풀기 전에 지금 만약에 이제 폴더 찾아보기 같은 창에서 폴더 열기를 새 창에서 폴더 열기로 제가 바꿨고요. 또 마우스 클릭을 뭐 한 번 클릭해서 열기로 바꿨고 그 다음에 탐색장을 모든 폴더 표시라든가 또 자동으로 현재 폴더 확장을 갖다 이렇게 제가 선택을 해놨어요. 근데 기본값 복원을 딱 누르면 같은 창 두 번 이거 다 해제되죠. 이것도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기본값 복원을 클릭했을 때 요거 다 해제 맞느냐 틀리냐 까다롭죠. 이런 문제는 정말 까다로운 문제니까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보기 보면은 모든 폴더를 원래대로 또 모든 폴더에 적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고급 설정 여러분들 이거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죠? 보대 운영체제 파일 숨기기라든가 아이콘은 항상 표시하고 미리 보기는 표시하지 않음이라든가 또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자 숨기기라든가 확장자 안 보이면 여기서 클릭해주면 숨기고 또 해제하면 나타내고 그러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눈여겨서 한 번씩 보셔야 돼요. 시험 문제 잘 냅니다. 맞추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고요. 틀리게 하려고 내는 문제예요. 이해하셨죠? 가겠습니다. 자, 28번, 29번 한꺼번에 풀릴 수 있어요? 다음 중 폴더 옵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자 숨기기 설정할 수 있고 아까 보여드렸었죠. 숨긴 파일에 대한 그 숨기기 또는 모드 보기 가능하고 세 번째, 보호되는 운영체제 파일 볼 수 있도록 수정 가능하고요. 네 번째, 이거요. 모든 폴더 보기를 동일하게 하려면 각각의 폴더에서 따로 지정해야만 된다. 아까 단추 있었잖아요. 28번이 정답 4번이고요. 29번, 폴더 옵션의 일반 탭의 기본값 복원을 클릭했을 때 설정되지 않는 거. 아까 제가 이거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기본값 그 복원 단추 눌렀을 때 같은 창 두 번 그죠?
그 다음에 모든 폴더 표시 및 자동으로 현재 폴더 해제. 그러니까 해제됐죠. 이렇게 체크 표시하는 게 없어졌잖아요. 그죠? 3번은, 아까 정답은 3번이에요. 윈도우즈 압축 폴더 사용.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29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 되게 까다로운 문제예요. 안 해보시면 뭔 소리야 라는 문제죠. 자, 30번 위로 올라가야 되나요? 자, 30번 위로 올라가서 제어판의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작업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프로그램 제거, 윈도우즈 기능 사용, 사용 안함, 또 이전 버전의 윈도우용으로 만든 프로그램 실행, 시스템 복원. 정답은 시스템 복원이고요. 그 시스템 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센터, 거기서 이제 컴퓨터를 이전 시점으로 복원하겠냐 안 했냐, 거기서 이제 설정하는 거니까 30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한번 보셔야 되겠죠. 우리 제어판의 그 범주로 가서, 범주에서 가겠습니다. 범주에서 이제 여기 프로그램인데요. 프로그램 오시면 프로그램 및 기능의 바로 이 부분이죠. 자, 프로그램 제거, 윈도우즈 기능 사용 안함, 설치된 업데이트 보기, 이전 버전의 윈도우용으로 만든 프로그램 실행, 그 다음 프로그램 설치 방법,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됐죠?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31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제어판의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프로그램 제거할 수 있고요. 기본 프로그램에서 미디어 또는 장치의 기본 설정 변경 가능하고, 바탕화면 가젯을 이용해서 온라인에서 다른 가젯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윈도우 7이 안 깔려 있다면 요거 여러분들 바탕화면 가제 재밌는 기능이거든요. 날짜 그 뭐 시계라든가 또는 그 일정표 나오게 할 수 있는 건데, 윈도우 7이 깔려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네 번째, 바이러스에 감염된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제거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서 그런 기능은 없고요. 31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근데 이제 또 이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제어판을 좀 들어가 볼까요? 이 큰 아이콘에 오시면은 그 윈도우즈 디펜더라는 게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윈도우 7에서 새로운 기능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지금 도움말 떴죠. 스파이웨어 및 사용자 동의 없이 설치된 소프트웨어로부터 보호해 준다. 바로 그런 기능입니다. 윈도우즈 디펜더 눌러 볼게요. 자, 떴죠. 보세요. 그 스파이웨어 및 사용자 동의 없이 설치된 소프트웨어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그죠? 해야 되겠네요. 47일 동안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검사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윈도우즈 디펜더라는 거는 스파이웨어 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설치된 소프트웨어로부터 보호해주는 기능이다. 같이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나중에 할게요. 우리 좀 수업해야 되니까. 자, 32, 33 마지막 문제네요. 여기까지만 오늘 풀이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 7에서 디스플레이의 기능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텍스트 및 기타 항목 크기 작게 만들기, 화면 해상도, 외부 디스플레이 연결, 화면 보호기 변경. 일단 정답은요, 화면 보호기 변경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이제 윈도우 7에서는 조금 이제 달라진 게 뭐냐면, 화면 보호기 변경하는 거는요 지극히 개인적인 거죠. 개인 프라이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 화면 보호기, 화면을 보호한다, 남이 보기 보면 안 된다, 그죠? 중요한 정보 같은 거 개인 설정이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예전 디스플레이 개념하고는 달라요. 윈도우 XP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화면 보호기 변경은 개인 설정이에요. 이따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바로 보여드릴까요? 제어판에 오시면은 이제 범주로 가겠습니다. 범주 오시면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모양 및 개인 설정이 있어요. 모양 및 개인 설정 됐죠? 여기 오면 개인 설정에 아까 화면 보호기 변경 여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어디에요? 개인 설정이에요. 센터링 날리겠습니다. 개인 설정이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요 이렇게 달라졌어요. 텍스트 및 기타 항목 크거나 작게 만들기, 화면 해상도 조절, 아까 문제 보기 나와 있는 그대로죠. 외부 디스플레이에 연결, 이게 바로 디스플레이고요. 화면 보호기 변경은 개인 설정이에요. 됐죠? 답. 참 우리가 뭐 이렇게 이런 것까지 해봐야 됩니까?
윈도우 7 만든 사람 참 행복하시겠어요. 우리가 뭐 정말 영어 단어 외우듯이 이렇게 외워야 되니 아무튼 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겠죠. 됐죠? 그래서 화면 보기 변경은 아니다. 디스플레이가 아니고 개인 설정이다. 자, 33번 오늘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모니터의 해상도 변경 없이 화면의 텍스트를 크게 또는 작게 표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화면의 그 해상도 설정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디스플레이 방향 종류는 가로, 세로 있고요. 또 가로, 세로 중에서 대칭 이동, 대칭 이동 맞습니다. 네 번째, 생뚱맞게 바탕화면의 아이콘 정렬 순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정답인 보기가 아주 생뚱맞게 이렇게 갑자기 왜 바탕화면의 아이콘 정렬입니까? 그죠? 3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것도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쪽인데 바로 이 부분이죠.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을 갖다가 작게, 중간, 크게 뭐 이렇게 샘플이 보여주니까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해상도 조절,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설정 변경, 또 사용자 지정, 텍스트 크기 설정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디스플레이 설정 변경 한번 눌러볼까요? 바로 이 부분이죠. 아까 문제로 나왔던 부분, 가로, 세로, 가로 대칭, 세로 대칭. 여기서 해상도 변경할 수 있고요. 이 슬라이드 바 가지고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우리 33번까지 문제 풀이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도 우리 첫술에 배부르지 않아요. 윈도우 7 어렵지만 우리 팀그 제어판 부분들 좀 신경 써서 여러분들도 윈도우 XP가 깔려 있다면 이번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또 한번 만져보셔야 되겠죠. 야, 자, 여러분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되나 모르겠네요. 그 제가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새벽이라 목소리가 조금 네, 이렇게 좀 활기차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요. 왜냐하면 새벽이라 제가 너무 큰 소리로 강의하면 또 그렇죠.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활기찬 강의, 명쾌한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